안녕하세요. 6월 22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루가 주어졌죠. 이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이 하루는 아름답고 훌륭한, 유익한 하루라든지 아니면 정말 쓸모없고 후회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어떻게?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말로만 하는 감사에는 그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에는. 하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항상 열매가 넘칩니다. 열매가 넘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헤아린 것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로만 하는 감사에는 진정성이 빠져 있는 것이죠. 또, 말로만 하는 감사는 그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 감사한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의 제사,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도 감사인데 가인의 감사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가인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를 않았죠. 왜 받지를 않았는가? 말로만, 형식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감사였기 때문에, 제사였기 때문에. 말로만 드러나는 그러한 감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감사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만 또 해야 하니까 드립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또 드려지는 모습 주일날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정말 큰 대형교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두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정말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믿음, 진정성, 그 감사의 내용,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성도들의, 그 감사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입으로만, 몸으로만, 손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돌아서서 욕하고 돌아서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돌아서서 남을 저주하고 두손 올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손이 돌아서서 남 부인을 때리고 또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던 그런 몸이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그러한 잘못된 말로만 행동으로만 행위로만 몸으로만 드리는 그런 감사 예배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를 않죠. 오직 그 진정한 마음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는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또그 내용을 가지고 무엇이 감사한지 정말 두손 올려 찬양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고 정말 비천한 자가 정말 악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진정한 감사가 그러한 감사라면
그것은 교회에서 어떤 음악, 어떤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찬양을 경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함을 보고 살아갑니다. 닮고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호흡한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또더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삶을 더 알고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드려지는 모든 감사와 예배, 경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어떠한 예배를, 어떠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말로만, 육신으로만, 마음으로만,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진정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저절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입으로만 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읽은 말씀 신명기 27장 28절 19절 저주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참 사람들이 아멘 할지어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지어다. 무엇을 아멘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멘 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건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영광을 더럽힐 때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아멘하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선생님들, 목회자들은 아멘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축복받을지어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멘 크게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 동일하게,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저주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된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 잠시 후에 1절 이어 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정말 여호와 율법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젊은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시편 119편 1절에 3절,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한마디로 편안한 삶입니다. 건강하게, 물질 건강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행위 완전하여 살아가는 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거,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갖는 자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 행하는 도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를 묵상하며 그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축복받았다는 건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목표로, 그 완전함을,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삶을, 그 믿음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저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내 기도를, 내 자녀를, 내 삶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복처럼 내 삶에서 불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삶. 저는 주일에 9시에 미국 교회 썬데이 스쿨 지금 이사야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참으로 기다려지고도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압니다. 이사야서 저자가 이사야인데 지금 룸의 스칼라들 또 많은 사람들은 저자가 이사야 말고 이사야가 한 권이 아니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사야 한 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그것이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저자가 포로 시대 또 포로 이후 100년, 20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른 저자들이 저자의 기록해서 하나의 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람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분이 아니다. 어찌 200년 뒤에, 150년 뒤에 일어날 그 왕, 이름을 예언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러한 문화에서, 그러한 교회에서 자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에서도 그런, 한국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을 배웠고요. 분명하게 신학교에서 이사야 저자는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눠졌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 저는 그 이사야가 전체 한 권의 이사야에 의해서 비록 미스테리 알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하게 하였더라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쓸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복받은 사람들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어디 교회더라도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져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고 또더큰 복을 사모하는 곧 여호와의 완전함을
내 삶에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주님의 완전한 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진 그러한 이 만남들, 이러한 교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불의를 미워하고 큰 주님의 선하심을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만일 내가 세상적인 이런 평안함, 나의 꿈, 나의 욕망들을 가지면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체가 복이죠. 여호와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